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3개월 전에 주문한 GT 스피리사의 F40 옐로우 버전이 오늘 와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그 무식이냐 언박싱 비디오를 한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F40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기존에도 GT 스피리사에 나온 F40 레드 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보시면 알겠지만 덜렁덜렁거려서 바퀴 4개가 한 면에 있지 않아요. 얘가 지금 이게 처음 GT 스피릿을 산 거였는데 되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GT 스피릿에. 그런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란색 GT 스피릿, 아 노란색 F40은 얘네밖에 안 만들고 얘네 가격이 또 싸요. 뭐 비싼 거는 40만원 50만원 하는데 얘는 16만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 거라서 제발 얘는 최소한 바퀴 4개가 한 면에 있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빨간색은 바퀴 4개가 한 면에 있지 않다는 것 외에는 레진 제품답게 뭐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이건 얘는 치워놓고 우리 오토바이 타시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도 물론 라이더지만 뭔가 오토바이를 처음 사면은 막스를 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모형 다이캐스트 레진을 모은 사람들도 처음, 아니 물론 중국어래도 그렇긴 하지만 사면 이렇게 박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말 그대로 박스를 까는 겁니다. 한번 박스를 우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망설여져요. 어디서부터 열어야 될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릿은 사면은 이 퀄리티 컨트롤을 한다는 증표를 주는데 이거 빨간색 샀을 때도 이거 있었거든요. 근데도 바퀴 4개가 안 닿아서 이거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바쁘신 분들은 그거 10초 뒤 알아서 하세요. 자, 박스 안에는 이렇게 스티로폼 안에 들어있는데 스티로폼을 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분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얘랑 이 차랑 고정이 되어 있는 볼트가 4개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뒷면을 돌리면은 3개 있네요. 얘는 4개가 아니고 이것도 알아서도 스킵하세요. 나는 스킵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F40이란 차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페라리의 49년으로 만들어지고 페라리의 창립자인 엔초 페라리 형님께서 마지막으로 생전에 승인을 한 엔초 페라리 형님의 유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포르쉐 959를 이게 최고 속도를 뺏겨가지고 페라리가 288 GTO 에볼리지오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엔진을 디튠시켜가지고 F40을 만들어서 959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해서 나온 게 이 F40이거든요. 일단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게 꺼낼 때도 이게 이런 걸 잘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넘어가면 돼요. 제일 많이 부러지는 게 이 사이드 미러랑 이런 윙 같은 부분, 특히 이 와이퍼 여기는 그냥 건들면 무조건 부서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꺼낼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얘는 친절하게도 밑에 같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비닐이 있어가지고 좀 꺼내기 쉽게 되어 있네요. 덜 풀어야 돼, 더 풀어야 되나 봅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 열고 말하는 게 낫겠다. 자, 이 아이는 과연 네 바퀴가 한 평면에 있을까요? 얘도 안 있어. 아이씨. 이게 보면은 분명히 얘도 마찬가지로 바퀴 네 개가 한 평면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GT 스피릿 제품이 벤틀리 컨티넨탈 GT3? 아, GTR인가 뭐 하나 GT3인가 뭐 있었는데 걔는 바퀴 네 개가 한 면에 있거든요. 근데 얘는 F40 얘네들 다 그러네요. 얘는 얘는 더 심하고 얘는 약하지만 좀 있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디테일 샷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테일 샷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40집은 실차는 무게가 대략 1001톤? 좀 넘고요. 근데 그거는 윈도우랑 에어컨을 넣으면은 1201.2톤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미니 쿠퍼가 1.2톤인데 이 3리터짜리 V8 터보 트윈 터보가 된 V8 엔진을 얹고 그런 슈퍼카가 그 옛날에 1990년대쯤 만들어진 92년에 아마 마지막으로 생긴 걸로 단종이 된 걸로 아는데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 저 정도 기술력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가까이서 보시면 빨간색은 소리가 들리시죠? 딸깍딸깍 얘도 약하게 딸깍딸깍거리는 게 있네요. 일단은 빨간색은 그러면 치워두고 저는 이 F40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윙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섯 개 5성 휠 그리고 이거 팝업 라이트가 올라오면은 더 좋았을 텐데 팝업 라이트 이거는 재현이 안 되는데 이것도 멋있고 괜찮네요. 뭐 뒷면 보면은 뒷면이 약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길지 모르는데 나는 헬로키티가 생각이 나요. 뒷면을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약간 헬로키티가 생각이 나는 디자인입니다. 약간 건담 같기도 하고 뭐 괜찮네요. 이거 이런 것도 닦을 때 물티슈로 그냥 쑥 건들면은 바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라서 절대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거는 레진 제품이라서 열리진 않아요. 이 상태로 그냥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제품인데 저는 사실 레진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페라리 제품들이 뭐 쿄쇼나 하트힐 엘리트나 이런 데서도 나가서 사면 됐지만 이제는 뭐 BBR, MR 이런 거 아니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페라리가 이 라이센스를 좀 오토하트 이런 애들한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엔진이 가운데 있고 세로로 배치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도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에어스쿱이라고 그러나 이거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굉장히 레이시하다 그러고 오 금이 하나 있네. 에이 GT 스피릿은 안 되겠어. 이거 잘 보면은 금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몽백해. 자 카메라에 잡히나 모르겠네. 근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 분명히 명백한 금이 하자가 있습니다. 그냥 GT 스피릿은 싼 맛에 사는 거죠. 뭐 솔직히 난 한 가지 의문인 게 토미카 같이 5천원짜리 페라리를 사도 밑에 무슨 페라리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 그런 말이 적혀 있는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보면은 무슨 토미카 뒤집어 보면은 뭐 페라리 오피셜 라이센스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GT 스피릿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일단 999개 중에 866번이라고 하네요. 999개가 다 이렇게 4개가 밖에 땅에 안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는 그래서 얘네들 GT 스피릿 얘네들 야매로 파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GT 스피릿 프랑스에 사던 것 같던데 야매로 할것 같진 않은데 그러네요. 처음 해보는 언박싱이라서 두서도 없고 뭐 그러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처음 하는 거니까. 네, F40은 만약에 또 산다면은 BBR사에서 나온 하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거든요. 그걸 또 사서 색깔별로 다 F40은 모아보고 싶어요. 워낙 좋아하는 차라서.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